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국제협상 전략 영어 외에 전문서적 네 권을 집필해 가지고 기업체와 공무원 등을 강의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러는 사람 이종성 소장입니다.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가수를 만나서 노래를 한 곡도 부르고 예술을 조직해 가지고 이렇게 7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 12월 28일 날 리버사이드 호텔에 어떤 분이 나를 초대해서 노래를 듣다가 인사만 하고 사진을 한 장 찍고서는 소개해드린 유가성 가수님입니다. 인사하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한강의 기적, 무심한 여인. 여인 등을 부르는 대단히 노래를 잘하시는데 이런 곡을 또 작곡해 주신 김덕 교수님이십니다. 네, 제가 1005곡 중에 이미 사는 마을도 불렀고 네. 그리고 참 꽤 많은 곡을 MR로도 불러줬는데 네. 무심한 여인을 제가 불렀습니다. 네. 그 노래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무심한 여인을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. 네. 유가성 가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? 네. 그러면 무심한 여인을 한번 듣고 또 대화를 하겠습니다. 네. 부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교수님 제가 그때 이 노래 MR로 부른 거 들으셨죠? 네. 그때 어떻게 들으셨어요? 아,
아, 그때 잘 부르셨죠. 아, 그랬나요? 네. 그래서 하여튼 이 무심한 여인 노래 너무 좋고 우리 유가성 가수님은 정말로 제가 인정하는 그 참 대한민국의 유명 가수 다 합쳐서 참 손꼽히게 노래 잘하는 가수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박순호 가수님 잠깐 나와주세요. 오늘 뭐 이렇게 우리 국제협상 예술원은 이게 숨김없이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 저 유가성 가수님 노래 들어보니까 어떠세요? 네, 감정도 풍부하시고 네, 트로트의 참맛을 느꼈습니다. 네, 바로 그 제가 그때 컬럼이 그렇게 썼어요. 네. 트로트의 참맛을 느끼게 하는 가수다.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네. 요즘에 그 공중파에 나오는 막 깽가리 치고 이상한 가수들 참 그 별거 아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제 기탄 없이 얘기하는데 정말로 이 트로트는 인생의 연륜이 쌓여야 노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. 교수님 맞죠? 맞습니다. 네. 익었어. 노래가 익었어요. 그래서 네, 여러분 이렇게 우리 유가성 가수님의 또 아주 멋진 노래 무심한 여인을 네, 감사합니다. 들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